안녕하세요. 오늘 화초는 그 치자나무 치자꽃하고 저희 집에 또 쿠페아 꽃이 펴서 올려보는데요. 이 치자나무는 제가 이제 전에 좀 키워봤어요. 그런데 전에 건 지금 없고 오래전에 이제 제가 치자나무 길러봤었는데 그때 기억에 굉장히 꽃이 환하면서 그 향이 진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치자나무는 또그또 많이들 키우시고 또 노지에서 클 때는 거의 관목 형태로 제가 자라는 걸 봤는데요. 또이 치자나무는 여러 가지 그 약재로도 쓰인다고 해요. 꽃도 또 열매도 그리고 뿌리 그렇게 다그 약재로 한약재로 쓰인다고 하는 그런 이제 치자나무인데요. 저희 집에 올 때는 이제 작은 포트에 있는 걸 이제 화분에다가 이 화분 또 집에 적절한 화분이 없어서 화분을 하나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 화초 데려오는 데서 화분을 하나 구매를 해서 이 치자나무를 이제 거기에서 심어 왔거든요. 또 이렇게 부탁하니까 심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꽃이 폈고요. 치자꽃도 굉장히 향이 진해요. 향이 또 진하고 꽃이 정말 탐스럽고 정말 깨끗하고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완전히 피기 전의 모습인데요. 그 피기 전의 모습은 또 마치 장미꽃 같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 나무를 그 중간을 잘라줬더라고요. 중간 줄기를 잘라서 양쪽으로 가지를 내서 이렇게 꽃을 볼수 있게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또이 앞쪽에도 마찬가지로 중간 줄기를 잘라서 양쪽으로 줄기가 나온 데서 이제 꽃이 필수 있게 꽃이 이제 줄기 끝에서 이렇게 피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줄기 자른 양쪽 가지에서 가지들이 나와서 이렇게 꽃이 폈고요. 이제 꽃들이 이렇게 가지 끝에마다 맺어 있는데 이제 먼저 한 송이가 이렇게 폈어요. 이렇게 치자꽃이 또 피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쿠페아인데요. 이 쿠페아는 저희 집에서 좀 2년 정도 자랐어요. 2년 정도 자라서 줄기도 많이 자라고 또 줄기도 굵어지면서 많이 자란 것 같아요. 이제 작년 겨울에 그 창가 쪽에다 뒀더니 좀 살짝 얼었어요. 언제 얼은 부위를 잘라줬더니 또그 옆에서 또새 줄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더 그 나무 줄기가 많을 텐데, 이제 좀 줄어든 상태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꽃이 폈고요. 이 쿠페아는 그 줄기 삽목이 얼마 안된그 포트에 있을 때는 그 물을 많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굉장히 이제 자주 줘야 하는데요. 조금만 물을 늦춘다면은 이 줄기가 금방 시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줄기가 굵어지고 나무가 커지면은 그 물을 자주 주기보다는 그때는 입마름이 그렇게 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흙이 마른 상태에서 흙이 절반 정도 마른 상태에서 충분히 관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관리를 했더니 그잘 자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줄기가 많이 자라서 또 옆에 새 가지가 나와서 이렇게 또 크고 있어요.
또 꽃이 하나씩 피고 지고 하는데요. 뒤에도 꽃이 또 피는 꽃도 있고 지는 꽃도 있고. 이 처음에 자랄 때는 처음에 집에 와서 그 연한 줄기로 자랄 때는 조금 힘들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화원에서 큰 횟수까지 합하면 한 3년 넘은 것 같아요. 3년 넘게 이렇게 자란 걸 보니까 이 줄기가 어느 정도 굵어지고 이 가지가 목질화 되면서부터는 이제 크게 염려 안 해도 그 물을 제때 이제 너무 말리지만 않고 주면 그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꽃도 피고 이렇게 이제 보라색 꽃잎이 이렇게 피기 시작했는데요. 꽃은 거의 위쪽에서 많이 핀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 난그 잎들 끝에서도 이제 꽃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겨울 가까이 될 때까지 가을까지 계속 꽃이 피더라고요. 지금 꽃이 피기 시작하면 작년에도 그렇게 꽃이 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쿠페아도 꽃이 피고 또 제라늄들이 오늘도 분홍이지만 또 약간씩 달라요, 색이. 이 제라늄도 이름이 각자 지금 다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제라늄 종류가 워낙 많아서, 그 제라늄 종류 이름들이 많아가지고요. 저는 그 이름은 다 기억은 못 하겠어요. 그냥, 통상적으로 제가 이제 기르는 그 제라늄들. 이렇게 또 꽃이 새로 피고 있고요. 여기는 또 꽃볼이 좀 커졌어요. 꽃볼이 커진 상태에서 이렇게 꽃이 피고, 이쪽에도 이렇게 꽃이 돌돌 말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꽃이 피더라고요. 또 이쪽에도 꽃이 피고, 빨강색. 분홍이지만 약간씩 달라요, 색이. 이렇게 이제 제라늄들이 또 피고, 또 치자꽃도 피고, 이렇게 이제 계절에 맞게 또 꽃들이 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꽃이 피는 걸또 이렇게 올려봤고요. 또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